나전칠기에 쓰는 칠은 온나무 진으로 만든다. 여름철에 온나무 가지를 칼로 긁어 상처를 내고 그 밑에 그릇을 달아 온나무 진을 받아 모은다. 이것을 상칠이라 부른다. 칠은 여러 가지 염료나 알료를 첨가하여 색깔을 내는데 낭랑시대나 삼국시대에는 네 종류의 착색칠이 있고 요새는 30여 종이 있으나 대부분 검은 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나전에 쓰는 조개 껍질은 먼저 종이처럼 얇게 갈아서 자개를 만들어 쓴다. 종이처럼 얇게 간 조개 껍질을 자개라 한다. 옛날에는 숫돌에 갈아서 자개를 썼고 오늘날에는 기계로 갈아서 쓴다. 나전에 쓰는 조개 껍질은 옛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나는 전복 껍질이었다. 요새는 남방에서 나는 진주 조개 껍질과 멕시코산 전복 껍질로 쓴다. 멕시코산 전복 껍질은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어서 공작의 꼬리를 조각하는 데 쓰며 진주 조개 껍질은 두꺼워서 큰 꽃이나 새의 몸을 조각하는 데 쓴다. 나전칠기 제작에 쓰이는 도구에는 석의 칼, 톱대, 줄, 상사칼, 살씨, 인두, 쪽집게, 송곳, 풋솔, 대패, 칠풋, 칠주걱, 숫돌 따위가 있다. 석의 칼은 톱니가 달린 칼로 옛날에는 숫돌에 갈아 얇게 된 자개를 문양대로 자르는 데 쓰였다. 상사칼은 상사, 즉 자개를 끊을 때 쓰는 칼이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살씨는 조각도로서 두꺼운 자개의 문양을 조각하는 데 쓴다. 인두는 숯불에 달구어서 칠판에 붙인 자개를 지져서 단단히 붙이는 데 쓴다. 쪽집게는 문양으로 다듬어진 자개를 칠판이나 종이에 붙이는 데 쓴다. 송곳은 자개의 구멍을 뚫는 데 쓴다. 칠붓은 붓이나 솔 모양으로 돼 있다. 백골에 칠을 바르는 데 쓴다. 칠붓은 좁은 것과 넓은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백골의 모양에 따라 가려서 쓴다. 칠주걱은 나무로 만들며 생칠과 황토를 버무린 것을 백골에 바르는 데 쓴다. 칠주걱은 백골의 모양에 따라 가려서 쓴다.
먼저 나전칠기 제작에서 칠공정을 살펴보면 소목장이 홍송이나 향나무로 만들어 온 백골에 사포로 문질러서 면을 고르게 한다. 이것을 사포질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사포가 없을 때 구정피라 하여 상어 껍질을 말린 것으로 사포질을 했다. 사포질한 백골에 상치를 발라서 칠장에 넣어 하룻밤을 재운다. 톱밥과 밥풀과 상치를 섞는다. 여기에 칠주걱으로 발라서 백골에 틈난 것을 메꾸고 다시 그늘에 7시간 내지 8시간 말린다. 이것을 사포질하여 고르게 한 다음 황토와 상칠과 물을 개어서 고래를 만들어 칠주걱으로 발라서 고래 바르기를 마치고 이것을 7시간 내지 8시간 그늘에 말렸다가 생칠과 쌀을 맷돌에 갈아서 쓴 참풀을 섞어 갠 것을 칠주걱으로 바른 다음 삼배나 모십에 또는 무명을 붙이고 다시 생칠과 참풀을 섞어 갠 것을 칠주걱으로 그 위에 발라서 그늘에 하룻밤을 말린다. 칼로 배모서리 털난 것들을 잘라내고 소나무 숯이나 참숯을 방아질하여 가루를 내어 가로친 숯가루와 상치를 섞어 갠 것을 칠주걱으로 배바른 위에다가 고르게 바르고 그늘에 하룻밤 말린다. 주면서 거친 숯돌로 면을 갈고 마른 숯돌질로 서너 번 문지른다. 그 위에 고래를 바르고 고운 숯돌로 물을 주어 숯돌질하고 물을 닦아내고 물을 말린다. 생치를 10개 발라 칠장에 넣어 말린다. 다음은 도안과 그림 작성이다. 종이에 나전에 쓸 문양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밑그림 그린다고 한다. 밑그림으로는 당초문, 십장생, 사군자, 그리고 산수화도 곁들인다. 나전칠기 제작 공예 기술은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됐고 김봉용이 보음자로 지정됐다. 김봉용은 1902년에 나전칠기 고장인 통영에서 났다. 16세 때부터 28세 때까지 박정수, 김성규 여러 선생에게서 나전칠기 공예 제작 기술을 사사했고 오늘날까지 나전칠기 제작과 제작 공예 기술의 전수에 힘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 밑그림을 복사하여 뒤집어 자개 위에 풀로 붙이고
톱대로 오려서 쓴다. 옛날에는 톱대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석의 칼로 자개를 오려냈다. 칠판에 아교를 바르고 침을 발라가며 오린 자개를 차례로 붙이기도 하고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해서 차례로 잘라가며 문양이나 그림대로 붙이기도 했다. 이것은 전통적 수법을 시범해 보이는 가을 단풍이다. 김봉용은 많은 훌륭한 나전칠기를 제작하여 일본 및 불란서,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고 공예부문 국전 추천 작가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중요 무형 문화재 나전칠기 예능 보유자로 제작과 전수에 임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밑그림을 뒤집어 그린 종이 위에 자개를 그림대로 뒤집어 붙였다가 이 종이를 칠판에 붙이는 방법을 쓴다. 이와 같이 자개, 즉 조개 껍질을 얇게 갈아서 여러 가지 문양으로 잘라 그릇 표면에 박는 것을 나전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자개를 박는다고 한다. 칠 바르고 나전한 그릇을 나전칠기라 이른다. 나전을 민속용어로는 상사라 부른다. 칠기는 낭낭시대 출토품에서도 보이며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는 칠기의 조개 껍질을 박는 기술이 발전해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나전칠기 제작 기술은 고려 이래 조선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공예 기술로 특히 통영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칠판에 직접 자개를 붙였다. 자개에 아교를 붙이고 석에 칼로 다듬은 자개나 실처럼 가늘게 자개를 잘랐다가 트나 문양에 따라 상사칼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 침을 칠판에 발라가며 붙였다. 가늘게 자른 자개를 끊어가며 자개를 붙이는 기술을 끊음질이라 한다.
오늘날에는 칠판에 붓으로 아교를 붙이고 종이에 자개를 붙인 것을 옮겨 붙인다. 불에 달군 뜨거운 인두로 지진다. 이때 너무 차면 자개가 잘 붙지 않고 너무 뜨거우면 자개가 타므로 섭씨 80도 내지 90도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인두로 지진 뒤 더운 물을 붓으로 종이에 발라 종이를 불려서 불은 종이를 쪽집게로 걷어낸다. 찬물은 종이가 빨리 불지 않는다. 물기가 마르면 솔로 더운 물을 살짝 뿌려가며 빠르게 문질러 아교를 뭉개어 닦아내고 그늘에 4시간 내지 5시간 말린 뒤 다시 솔로 뜨거운 물을 발라 40초 이내에 재빠르게 풀을 씻어낸다. 칠붓으로 생칠을 바른다. 다 바르면 칠장에 넣어 하룻밤을 말린다. 칠장에 넣는 것은 습도 70% 내지 80%, 온도 20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발색이 나쁘다. 칠장에서 하룻밤을 재운 자개판, 그 위에 칠한 칠을 조각칼로 살짝 긁어 자개에 묻은 칠을 긁어낸다. 그리고 수추로 바탕을 갈아낸다. 그 뒤 흥겁이나 솜으로 닦아낸다. 치분과 콩기름을 섞어 솜에 발라서 문질러 광을 낸다. 다시 마른 솜으로 닦아낸다.
진주조개와 같이 두꺼운 조개로 큰 자개를 박았을 때는 조각도로 자개를 파서 문양을 조각한다. 칠을 발라 선을 뚜렷하게 해준다. 백골에 칠 바르고 자개 붙인 것을 마친 각 부분품을 맞춰 달면 작품이 완성된다. 한 작품의 완성을 보기까지는 최소한 그 공정이 3개월이 걸린다. 문양으로는 모란, 당초문, 십장생, 사군자로부터 화초나 산수화 등 독립된 회화를 다루기도 한다. 자개는 옛부터 장농, 의거리, 문갑, 탁자, 담, 소반, 괴, 상자, 반다지, 서안 등 가구에 박았다. 은은히 광이 나는 칠판에 당초문, 십장생, 사군자와 같은 문양으로 자개를 박아 아름답게 장식하여 우리 생활에 운치를 더했다. 칠기는 낭랑시대 출토품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삼국시대부터 훌륭한 칠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고려시대부터는 자개를 박는 기술이 발전해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 시작했고 조선조를 거쳐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새롭게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